자, 첫 번째 전화. 여기 첫 번째는 24살. 신지 씨의 노래, 해 뜰 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떡해? 연아 씨! 맞죠? 저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아파가! 연아야, 오빠야! 야, 집에 안 가고 말이 나! 자, 오빠가 문제를 낼게! 네! 사람들이, 시간이 맞을 때 집에 사람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지각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잠깐만,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지각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아, 변명이요? 뭐 차가 막혀서 늦게 일어나서 시계를 잘못 봐서. 아니, 그런 거. 아까 얘기를 못 했잖아요. 아니, 전화를 걸어놓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늦잠 잤다고 하래요. 아, 늦게 일어나서! 네. 연아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유튜브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유튜브 화이팅! 저 좋아하시죠? 전 영훈 오빠 좋아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강시탄이시죠? 첫 번째는 늦게 일어나서 했습니다. 두 번째. 아, 부원씨. 엔드밴드군요. 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 전화. 아까 오프닝 때 나왔던 분 아니세요, 이분? 다음 전화. 네. 다음 전화. 빨리빨리 걸어주세요. 왜 저는 안 걸어주시는 거예요? 아, 왜 또 추천을 보세요? 아, 민선혜 씨가 부른 에너지. 마이크 마스크 불러주세요. 민선혜 씨가 불러요. 뭐.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은비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요? 네. 아, 자.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늦잠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은비요. 아, 은비씨? 네. 아, 이거 보니까. 네. 같은 동네 살죠, 오빠랑? 네. 저 좋아하죠. 은비씨, 감사합니다. 저 네. 좋아하세요? 예. 저 안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 성공. 아니, 저 물어보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시고 그러세요. 제 시간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에서 이태기인데요. 키스라디오가 뭐, 키스더라디오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희선이요. 아, 희선씨. 이틀 아니잖아, 네. 너. 자, 혹시 라디오 듣고 계세요? 야, 진영아, 아, 너 이틀 아니잖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네. 사람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지각했을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변명 뭐가 있을까요? 바빠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가장 많이 하는 변명? 늦잠 잤어? 늦잠 잤어! 희선씨!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 통과했고요. 두 분 남았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왜 말을 못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진이요. 아, 방송 듣고 계시죠? 네. 정답은? 차가 막혔어, 차 막힌 놈. 늦잠이요. 늦잠 자서! 다시 한 번,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진이요. 아, 진이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6살. 공부 열심히 하고요. 저희 공부하는 네. 시간에 계속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전 10대들과 되게 잘, 교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분, 전화 천천히 걸어주세요. 1분 40초 남았고요. 마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슈키라에서 네. 이특인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혜영이요. 아,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세요? 네. 듣지 마요! 듣지 마! 가장 많이 하는 안 들어온 편면은? 차가 막혀서. 한 번만, 제발 한 번. 늦잠 자서 감사합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성공했습니다. 제가 저랑 함께 해주신 이 다섯 분께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은 63빌딩 자유이용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또 신기했던 일이 그 오픈 스튜디오 밖에서 계셨던 분이 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팬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은혁 씨를 제가 현재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김유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 카라의 Rock You 이 노래 듣고 저희는 Rock You 이런 노래 할게요.